책을 그 뭐 알땡땡에서 열심히 뒤지다 보니까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죠. 얼마큼 책인데 읽을까요? 한 챕터 끝날 때까지 90페이지? 짜증나는 거 하나씩? 지하철에서 양옆에 사람이 앉는 게 싫어서 구석자에 찾아가야 악한까지 가는 날. 제주도 송악산에 처음 간 날 둘레길 입구에서 쏟아져 나오는 알록달록 등산복 차림을 흥겨워 목소리 높아진 아주머니 아저씨들에 물리보는 순간 바로 절경을 포기하고 발길 돌려 사람 없는 중산간 마을만 한참 걷다 오는 저희는 골목안 책방이라는 방송을 팟캐스트 팟빵에서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한 3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팟캐스트를 하기 위해서 책을 읽고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매주 금요일에 팟빵에 올라가는데요. 아예 올해는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역분들과 지역의 분들까지 마음 맞는 분들이 모여서 골목안 책방 소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성북구에서 지원금을 주셔서 저희는 계속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좋은 책을 골라 읽고 그리고 행사들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행사 중에 하나로 한여름밤의 꿈 느린 책 읽기를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으려고 선정했던 책을 읽어보고요. 그리고 감평도 나누었습니다. 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거나 저희 모임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일단 팟캐스트 들어보시고 언제나 팟캐스트 밑에다가 댓글 달아두시면 언젠가는 저희와 연이 닿아서 같이 방송 녹음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와보션 골목왕 책방의 달의 꿈 김대영입니다. 네, 오늘 제가 느린 책 읽기를 했는데요. 평소에 혼자 책을 읽었을 때 갖는 생각과 뭐 간단하지만 하나의 챕터씩을 읽고 주변 사람들의 생각을 같이 나누고 듣다 보니까 생각이 조금 더 이렇게 큰 시야에서 책을 읽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내 생각 안에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관점이 아니라 다각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것을 더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골목안 책방 동아리의 또 멤버 송의현으로 또 활동하고 있는 종암동의 남자 송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번에 책은 그 문유석 판사의 개인주의자 선언이라는 책을 주제로 이렇게 돌려 읽으면서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우리 사회가 요즘 좀 다양한 갈등이나 문제가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좀 그나마 좀 집단주의를 좀 안 좋아해요. 약간 개인주의에 좀 가까운 사람이긴 한데 저보다도 개인주의적인 사람이 있구나. 또 하지만 또 어느 한 이제 그 법관으로서 이제 본 사회에 대한 통찰 그런 것도 볼 수 있어서 참 좋은 책이었고 아직은 앞부분인 게 좀 아쉬워요. 근데 이제 계속 읽어나가면서 또 더 많은 것들 배우고 또 깨달을 수 있고 또 이 사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런 것 대한 고민도 이제 할 수 있게 되겠죠. 되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골목안 책방의 진희입니다. 예, 맨날 책을 읽고 팟캐스트를 위해서 따로 모였었는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읽으니까 읽을 때마다 떠오르는 생각을 함께 공유하면서 읽을 수 있어서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성북구에서 하는 책 못고지 행사를 가을에 참여할 예정인데요. 팟캐스트에서 나가는 것 외에도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그날 진행하려고 합니다. 물론 어떤 책들을 나눌지에 대한 고민들은 아직 많기 때문에 한 부스를 어떻게 꾸밀지에 대한 고민들은 있는데요. 저희가 좋아하는 책들도 전시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마음껏 나눌 수 있을 만한 재미난 방송을 당일에 라이브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페이스북 라이브에서 여러분들과 책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재미있는 소통 구조로 저희 꼭 찾아주세요. 심지어 제가 언니인데? 딸 20살이었는데. 20살은 아닌 것 같아요.